예, 모름지기 주택 내부에는 포켓볼 다이는 아니지만 예, 3구 다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딱 공이 3개인 걸 봐서 옛날 사람들은 대략 어느 정도 치는지 느낌 알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다마 300다마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 지금 집 안에 여기가 이제 지하층인데요. 지금 체력단련실과 예. 당구시설과 다트 다이 하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재미나게 놀 수 있는 손님들이 오셨을 때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쪽에 보니까 사우나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지하에 이렇게 화장실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와 방음 시설 완벽하게 해서 지하인데 이게 노래방이거든요. 놀이방이 아니고 예, 여기 뭐 조명 좀 이따 틀어보면 장난 아닐 것 같긴 한데 야, 뭐 살아 있습니다. 관리 상태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깔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총 3개 층입니다. 대지가 157평에 건물이 83평으로 202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요. 건물 내장재라든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지은 집이라서 그런지 들어왔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실에서 사실 여기는 바다뷰가 엄청 잘 나오는데요. 아마 현장을 와서 보시면은 그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 세탁기 건조기,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고요. 여유부지가 좀 더 있어서 좀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들고 조천 해안도로 안쪽에 뭐 타운하우스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근데 해안도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예. 이게 뭐 이 동네의 지적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다 꼬불꼬불하게 길을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다이렉트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1층에 방 두 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아마 손님분들 주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이제 욕조와 이렇게 파우더룸까지 이렇게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지금 방 위에 천장형 삼성 에어컨 부착이 돼 있고요. 와, 여기서 보는 뷰가 거의 뭐 장난 아닙니다. 그냥 물이 왠지 덮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 지금 요 앞쪽에 있는 게 이게 유지입니다. 그냥 국유지라서 저 앞에까지도 이제 물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물 한 최대 들어올 때 50m 앞에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옆으로 테라스 공간 좀 나와 있고요. 여기서 뭐 차 한잔 하시면서 바다를 관망하시면 거의 카페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도로보다 한 1m 이상 이제 단을 올려놨기 때문에 굉장히 느낌이 좀 시원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거실에도 천장형 에어컨이 다 부착이 돼 있고 아까 여기 욕실 보여드렸나요? 네. 각 층마다 욕실이 있는데 1층에는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안쪽에는 샤워할 수 있는 네,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층에 당구장이랑 있고 2층에는 사우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건식, 습식 두 종류로 해서 아, 또 사우나 좋아하는 저한테 굉장히 와닿는 그런 오늘 물건이더라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대리석 마감을 해놓으셔가지고 깔끔하고요. 들어왔을 때 조명도 굉장히 센스 있죠. 네, 센스 있는 조명을 달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집의 포인트는 2층 거실이었어요. 개방감. 지금 딱 들어왔을 때는 한라산이 정말 잘 보이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보다 훨씬 더 한라산이 딱 보이고 동서남북이 다 트여 있는 느낌인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부터 이 층고가 거의 한 5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웅장하다는 그런 느낌, 이거 아마 화면으로 표현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웅장하다는 그런 느낌을 이 한 폭의 그 액자 같은 느낌 있잖아요. 엄청 큰 액자 같은 느낌. 예, 정말 바다가 앞으로 예, 덮칠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드는 정말 시원한 뷰입니다. 자,
지금 외부도 이게 제주석으로 지금 마감해 놓으신 게 아무래도 이제 해풍이나 이런 걸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유 있게 하신 것 같아요. 자, 높이가 봐봐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높이보다 훨씬 높거든요. 지금 이 높이가. 지금 키 180에 팔 뻗으면 2m 이상 되는데 거기서 거의 또 사람 하나 키가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공간감이 대략 이해가 되시겠죠? 아, 사우나 보여드려야지. 여기 2층 마스터룸인데, 네. 여기서 사실 뷰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 테라스 공간을 일부러 남겨두신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쪽에 좀 녹이 살짝씩 쓸어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그 스텐이나 그 유리도어 그걸로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약간 더 올려가지고 요 앞에서 자쿠지 놓고 그 유리에다가 전원 넣으면은 안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딱 여기서 누워서 바다를 바라봤을 때 정말 감성 오진다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참고로 조천 해안도로에서 어느 해안도로든 간에 해안도로 바깥으로는 건축 허가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주변에 이제 건축할 수 있는 땅들이 많지는 않고 요 앞에 있는 게 이게 국유지입니다. 예. 지금 요 물도랑 같은 거 보이시죠? 쪽까지 이제 물이 바닷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 넘친다는 개념은 아니고 약간 습지 같은 개념입니다. 예. 저런 개념이죠. 예. 저런 느낌으로 살짝 들어왔다 나갔다가 하는 상황이고 갈 때가 굉장히 아름답고 최근에 여기 조천 해안도로 입구에 그 예쁜 카페 건물 하나 들어와요. 여기 굉장히 지나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드라이브 하려고. 그리고 안쪽으로 펜션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그런 단독주택을 털어서 최고의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뭐 단가가 문제긴 한데 예, 그거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땅을 사서 이 정도의 건물의 퀄리티가 나오려면 충분히 그 가격은 들어갈 것 같아요. 아까 거실 높이 엄청 높을 것 같죠. 딱 봐도. 그래서 한라산도 보이고 지금 여기서 한라산 잘 보이거든요. 예, 한라산 백목담까지 잘 보이고 예, 바다도 잘 보이는 그런 고퀄의 집이다. 다만 약간 그 미흡한 부분은 살짝만 손 보시고 어차피 자쿠지 이쪽에 나중에 하나 놓을 거면 여기다가 감각적으로 만드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쪽에 있는 그 집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게 이제 골목길을 꼬불꼬불 뭐 남의 집을 까는 건 아닙니다. 예, 골목길을 돌아서 가는 집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 또 올레길이라서 위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처럼 다이렉트, 예, 직접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안도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집이 얼마 없다는 거 예, 뭐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층 마스터룸에 있는 사우나입니다. 지금 얘는 아마 습식 같고요. 예. 여긴 아마 건식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여기다가 이제 쑥 같은 거 놓고 예. 사우나 하면은 정말 좋겠죠. 바로 나와서 네. 이렇게 월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 통기 창이 있어서 습기는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다른 데보다 좀 욕실 사이즈 넓은 편입니다. 참고하시고. 야, 근데 사우나에 당구장에 노래방까지 뭐 거의 아방궁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자, 이렇게 드레스룸 굉장히 넓게 돼 있고요. 사실 마스터룸에서 봤을 때 바다뷰라든지 이 제주도 갈대밭이죠. 살아있습니다. 거의 뭐. 이게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컨테이너 앞에 보이시겠지만 이 뒤쪽에 여기는 개발이 아예 안 됩니다. 여기 저 문화재 심의도 받아야 되고 경관 심의도 받아야 되는데 예, 99%가 아니고 100% 안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 해안도로 밖으로. 참고로 이소장 아지트도 이쪽에 있는데 예, 굉장히 좋습니다. 예, 언제 한번 친해지시면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도로는 이제 관광객들이나 올레꾼들 그리고 오토바이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꼭 한번 지나가는 명소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이제 조천 해안도로의 아쉬운 점 사이드로 가는 인도 부분이 없다. 아, 누가 설계를 했을까요? 진짜 화가 납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진짜 화가 납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드라이브
오시는 분들은 매우 많다. 이 인근에 그 28억짜리 펜션 하나 있거든요. 그거 정말 끝내주는데, 예, 이 지역에 최고 A급 건물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예, 최근에 저 카페에 들어왔는데, 예, 아무튼 건물 좀 특이하게 지었더라고요. 오늘 조천 해안도로 고급 주택 소개해드릴게요. 대지는 157평입니다. 해안도로 걸어서 30초 거리고요. 바로 진입할 수 있는 해안도로 주택 중에서는 굉장히 A급 위치입니다. 대지 면적에 이제 157평, 건물이 83평. 2020년도에 건축이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지하에 당구장, 노래방, 그리고 욕실 하나, 그리고 1층에 방 둘, 욕실 둘,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부를 굉장히 예쁜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셔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색이 없거든요. 예, 고급 라임스톤 계열의 고급 대리석을 이제 사용을 하셨고, 지금 위쪽에 2층 공간에서 굉장히 이제 시원한, 예, 개방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쪽에도 이제 사우나 시설 두 개랑 지금 욕실 하나, 방 하나, 거실이 아주 넓게 돼 있고요. 전체 지금 매가는 18억 말씀하셨고요. 꼭 본인이 느낌이 오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이 소장은 뭐라고 딱 여러분들에게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거는 선택은 사실은 본인이 하는 거고, 저희 부동산 유튜버들은 최대한 많은 물건들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또 뭐라고 하는 거야? 한라산 뷰와, 예, 남양, 이쪽이 남쪽이죠. 예, 남양의 한라산 뷰와 북향의 바다 뷰를 동시에 갖고 있는 제주공항에서 30분, 제가 밟으면 23분 거리에 있는 조천 해안도로 물건 찾으시는 분들은,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바다처럼 시원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